선천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거나 사고로 인해서 성기가 훼손된 사람들이 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고환도 제거를 하고 음경도 제거를 하고 조선의 경우에는 아마도 암암리에 고환만 거세하는 쪽으로. 아, 고환만. 그런데 자금성 가보셨어요 혹시? 아,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자금성에 가면 굉장히 많은 문을 지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이 여러 군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헷갈리게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금성 옆에 공인된 시술소가 있었대요. 아~ 이게 이제 도자장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게 비뇨기약과 수술장인데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그 고환을 자르는 사람. 네. 그 자세한 과정은 썬킨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죠?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일단은 누구셔? 자르러 왔습니다. 이리 들어와. 그래서 일단 눕혀요. 눕힌 다음에 세 명이 팔다리와 몸통을 잡아요.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닥터가 오셔가지고 칼을 들고 물어봐요. 확실한가? 네! 그러면 쏙뚝 잘라버리는데 사망률이 50%가 넘었대요, 이게요. 뭐, 그 당시 무슨 뭐, 이 지연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가시죠. 무슨 뭐, 항생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게 다 잘려졌잖아요. 네. 그러면 소변이 나온 구멍이 있잖아. 네. 그거를 나무 꼬챙이로 막아요, 팍, 이렇게. 왜요? 아! 왜요? 소변이 흐르면 안 되니까. 새어나오니까. 새어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혈 방법은 무슨 뭐, 물을 묻힌 종이도 있고, 무슨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네. 그 꼬챙이 꽂아놓은 그 소변 구멍 있죠? 네. 여기서 그 꼬챙이를 뽑아, 팍! 네. 뽑은 후에 모여있던 소변이 분수같이 쫙 나오면 이게 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소변이 안 나오고 피고름이 나온다? I'm sorry. 닥터도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이 죽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조선의 경우에는 그런 시술소에 가지 않으면 이제 그 소의 힘줄이나 이런 동물의 내장으로 만든 힘줄이나 명주실 이런 걸로 고환을 묶는 거죠. 와. 고환의 이 뿌리 있는 부분을 딱 잡고 꽉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안 통하겠죠. 피가 안 통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죽어요, 조직이. 그럼 이제 그걸 괴사라고 하고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똑 떨어지나요? 똑 떨어지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최고의 깔끔한 결과가 되는 거고 똑 떨어지지 않고 거기 이제 감염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걘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애들 위주로 거세를 하고서 환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하면 이 성공률이 떨어져요. 아, 더 위험할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그만큼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신체의 회복 속도가 떨어져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시술을 했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부작용이 조금 덜한. 네.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기관인 고환이 없어지니까 남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게 되죠. 신기하다. 남자의 몸인데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일단 피부가 여드름 이런 거 잘 안 생겨요. 오, 신기하다. 피부가 뽀얘져요. 부드러워지고. 대머리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대머리라는 거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가슴에 털도 별로 안 나고 머리는 덜 빠지고 여기 수염도 덜 나고. 그러면은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은 환관들은 사실 요즘 기준에 약간 꽃미남. 그러네요. 아이돌 그룹이네요. 아이돌 인기가 좀 슬프긴 한데 없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자들한테. 이게 이제 사람 생긴 건 다 천차만별이지만 아무래도 그냥 같은 동년배의 남성들보다 좀 더 젊고 아름답게 보였을 그런 꽃미남적인 성향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지근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네. 권력을 쥐고 부도 축적할 수 있고 그리고 녹봉도 잘 벌고 부족할 게 없죠. 그럼 남자 당시에 그 여자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들이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특히나 이 궁궐에서 남자를 많이 못 보는 궁녀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꽃미남 같이 이렇게 생겼고 오늘 밤 달이 참 아름답네요. 뭐 이런 고환만 제거한 거예요. 네. 아. 중요한 거 하나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뭐 막 이렇게 거사 같은 걸 못 치르는 거래요?
과연 못 지웠을까요? 와, 뭐지?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게 첫 번째로 네. 이게 일단 확실한 거는 남성 기능이 없으니까 정자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기는 못 가졌을 거예요.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완벽하게 고환이 깔끔하게 제거가 됐으면 완전히 기능이 없었을 텐데 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불법 시술로 했다. 엄청나게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제대로 시술을 못하고 약간 좀 사짜들이 다 된 줄 알고 보낸단 말이에요. 아. 나중에 보면 고환은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궁궐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죠. 아, 스캔들이요? 네. 쉽게 말하면 진짜 완전히 성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은 환관들이 궁궐에 있어서 거기 궁궐에 있는 여자들과 스캔들이 났다. 이야. 감히 환관과 세자빈이 또 정을 통한 사건이 있었어요. 세자빈, 세자의 부인이요. 아,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 커요. 너무 파격적인데? 강심장 아니야? 그러니까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그 막내 아들 이방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세자였었죠, 어린 나이에. 이방석의 부인 세자빈과 이만이라는 환관과의 또 썸띵이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야사인데 이방석이가 네. 세자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세자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엄마가 그리웠나 봐. 네. 그러니까 신덕왕후 강씨가 있는 곳에 가서 엄마 엄마만 무서워 해서 거기서 엄마랑 같이 놀다가 스르륵 잠들었어 이렇게요. 네. 그럼 거기서 자면 안 되잖아요. 네. 세자빈이 있으니까 부인이 네. 네. 걔 아무도 없느냐 얘 업고 가가지고 세자빈이 있는 그 침실에 갖다 넣으라고 네 라고 해서 업고 갔던 환관이 이만인데 이만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하여간 뭐 추론상 잘생겼겠죠. 일단 으쌰! 업고 이제 그 세자빈이 있는 침실에 가요. 누구냐? 이만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아 거기다 눕히도록 하여라. 네 어떻게 보면은 여자잖아. 근데 얘는 어린 자기 남편은 어린 꼬마애고 딱 보니까 와 너 이름 뭐니? 이만입니다. 그래 종종 이 방에 들리도록 하여라. 아.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정을 통해버려요 이게요. 그쯤 되면 진짜 목숨 건 사랑인데요. 목숨 걸었죠 이거요. 아니 근데 목숨 이게 걸만해? 왜 저는 처음 들어보죠? 이게 세자빈하고 환관하고 이런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를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잖아요. 아, 저도 궁금한데 저게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썸킴 저격수! 아, 네, 개승범 교수님. 아니, 저건 제가 모를 수도 있어서 아. 그래도 뭔가 아, 어떤 책에 있더라 뭐 이 정도는 네, 저는 지금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이만과 세자빈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이성계한테 들켜요. 뭐야? 지금 세자빈이 지금 이만이랑 환관과 썸띵 썸띵 그런 일이 있었어? 해가지고 일단 이만은 참수형을 당해요. 땡당. 와, 참수로 끝났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참수로 끝. 그렇죠. 더 해야 되는데. 야, 참수로 끝났으면 진짜 다행이다. 근데 그 현빈이라고 하는 세자빈 같은 경우는 일단 폐서인 데서 쫓겨난 것까지는 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일단 기록이 없어요. 아. 즐겨봐, 이 채널!